안녕하세요. 레디봉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경기시 매번 다른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하라 입니다. 경기 내용이 단조롭다. 경기 시 막히는 부분에서 멘탈이 나간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번 경기 시 같은 상황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베이스라인으로 길게만 보내는 것이 나의 플레이라면 길게만 보내는 것이 상대방한테 읽히면 상대방 전위에게 포칭을 당할 확률이 높죠. 때로는 로브도 들고 때로는 짧게 크로스 쪽으로 앵글도 보내야 상대방의 전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죠. 계속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은 상대방의 예측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내 스타일은 고수하되 늘 다른 상황을 상대방한테 만들어준다면 상대방 또한 늘 익숙하지 않은 다른 공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매번 다른 공을, 다른 상황을, 다른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절제를 위하여 몽키 테니스였습니다.